오른손 소리 튀게. 여기서 보면 왼손이 G부터 그 다음에 한음 올라가고 그 다음 한음 더 올라가고 그다음 가장 극적인 부분은 요거. 세게가 아니라 그만큼 조금 더 호소력 있게. 요게 중요해. 요게 호소력 있게. 그렇게 해서 역까지 고조된 다음에 여기는 다시 평온해지죠. 그 흐름 중요해요. 그다음에 G 이렇게 여기서 극적인 진행이 시작이 된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꽝하면 안 돼요. 되게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돼요. 왜냐 여기서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여기서 극적인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. 여기도 포르테면 여기 포르테인 게 의미가 있겠냐고요.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요. 작게 시작해서 여기서 커지게.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거 윗소리예요. 윗소리. 오른손 윗소리. 오른손 4,5번 손가락. 그러니까 이게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돼. 그러니까 터치가 약한 사람은 이런 소리가 나요. 이게 아닐 것 같죠? 이게 터치 약한 사람이 내는 소리예요. 다시 들어보세요. 이게 터치 약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여기까지고 오른손에 4,5번 손가락을 살리면 이런 소리가 나요. 다른 거 모르시면 심각한 거예요. 이건 아시겠죠. 이 소리가 아니라 가장 지금 호소력 있는 게 여기에요. 그러니까 요음에서 요음 갈 때 극적인 진행이란 거는 이 음을 그냥 꽝 하고 나오는 게 그러면 시시해지죠. 그냥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요 음을 되게 그러니까 이 음도 터치가 요런 터치 바닥에서 퍼올리듯이 양손 다 같이 그 여기 나와 있지만 이런 슬러는 시멘틱 슬러예요. 시멘틱 슬러. 관념적인 슬러.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선율이란 거죠. 이렇게 노래라는 거지 뭐 다 연결하는 건 아니에요. 식으로 가죠. 여기 극적인 진행. 윗소리가 계속 선율이에요. 이것도 마찬가지. 지금 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들리겠는데 여기도 터치 약하고 통제력이 약한 사람이 치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. 분명히 이런 소리가 나요. 이런 소리가 나요. 이게 재앙이죠. 이 소리가 아니라 터치가 강한 사람은 이런 소리가 나요.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건 쉬워 보이잖아요. 제가 이렇게 치면 에이 나도 치겠네 뭐 이럴 텐데 이 소리 내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오른손 4, 5번 손가락이 강해야 이 소리가 나지 오른손 4, 5번이 약하면 그냥 대충 꽝꽝거리는 것만 그쵸? 그러니까 가장 못하는 사람은 이런 거 꽝꽝거려요. 이거 터치 약한 사람은 이런 소리 내요. 터치 강한 사람은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바톤 터치. 왼손이 멜로디.